네, 갑시다. 이집트의 글은 이머지 생겨나 나타났죠. BC 3000년 즈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나중에 불렀는데 이 가장 초기 이집트인의 글을 뭐라 불렀어? 상형문자라 불렀죠. 근데 그 상형문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어, 분사문이지? 성직자의 카빙이라든지, 카빙이 뭐라고 했니 여기? 조각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또는 신성한 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상형문자 시스템, 라이팅 시스템. 근데 그건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던? 그림과 그리고 더 수상적 형태의 둘 다를 사용했던 그 글의 시스템이 was 뭐였어? 복잡했죠. 다음 이것도 여기까지 주어져? 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기술이 더 걸렸죠. 상형문자 글은 사용되는데 뭘 위해 사용됐어? 라이팅을, 글을 위해 사용됐죠. 어디에? 사원의 벽과 무덤에 꾸며주는 거지. 매우 단순화되어진 버전, 상형문자의 버전, 삽이 뭐라고 알려진? 신관문자라고 알려진 상형문자의 버전이 네, 생겨났던 거죠. 그것을 사용했는데 간단한 원리를 사용했지. 뭐와 같은? 상형문자 글과 같은. 그러나 그 그림들이 단순화되었던 거죠. 뭐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뭘 사용함으로써? 대시나 회. 그리고 커브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뭐하기 위해?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신관문자는 사용되었는데 뭘 위해 사용됐어? 사업의 거래, 기록의 보관, 그리고 일반적인 필요. 뭘 위해 필요?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거죠.